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니랜드 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가챠 파우치를 선물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저번에 이렇게 만들었었던 가챠 파우치 키링을 오늘 굉장히 다양한 컨셉으로 좀 폭닥폭닥 꾸며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조금 일반적인 튜토리얼 영상보다는 같이 이제 꾸미면서 즐겨보는 템포의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원짜리 블라인드 가챠 콘텐츠에서 여러분께 드릴 가챠를 대부분 뽑아오긴 했는데 실바니안 블라인드 백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요런 아이들과 블라인드 가챠 애들을 메인으로 꾸며볼 예정이고, 빠질 수 없는 미니 브랜드 가챠들, 이쪽은 식품들이고요, 이쪽은 장난감들이거든요. 요것들이랑 마니랜드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미니 컬러풀 파츠들, 요것들도 제가 잔뜩 가지고 왔고, 가챠 콘텐츠 찍는다고 보여드렸었던 요런 미니 가챠들이나 풍성 갱얼지 비즈들 가챠 파우치에 넣는 용으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꾸미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넣으면 괜찮을 만한 것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우치 사이즈가 이렇게 소자, 중자, 대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께는 제일 일반적인 요 중자 사이즈로 한번 꾸며서 보내드리려고요. 반으로 접어가지고 앞뒤로 양면이 될 수 있게 준비해 줄게요. 약간 좀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사우나 펌펌 뿌리는 메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우사키랑 이 바나나랑 완전 찰떡인데요? 귀여운 것 같아. 첫 번째 비장의 무기, 미끄럼 방지 양면 테이프. 하나씩 양면 테이프를 위치 쪽에 고정해 줄게요. 참고로 이 양면 테이프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긴 한데 어느 정도 접착력이 있어서 이런 종이 같은 데 붙으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으면 가챠 파우치에 이렇게 살짝살짝 짜란. 프리니가 지금 너무 뚱뚱해가지고 뒷면이 살짝 주름이 지긴 했는데, 그래도 프리니가 뚱뚱한 게 귀여우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나랑 우사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첫 번째 프린 버전 완성입니다. 짜란. 여기에는 우리 짱구 가챠들 뽑은 거 있죠? 얘네들을 다 해줄 거야. 이모님 완전 짱구가 제대로 나왔다고요? 아, 여러분, 요런 플라스틱 피규어들 중에 일부 몇 개 피규어가 요렇게 PVC 재질의 가챠 파우치에 오래 닿아 있으면 이게 살짝 붓거나 녹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소중한 가챠다 하시면은 요렇게 가챠 파우치에 넣는 거는 살짝 위험하실 수도 있다. 자, 이제 요 짱구에 맞춰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키티니까 빨간색 요거 할까요, 이것도? 아니, 캐릭터 빵파츠가 은근 요런 데 쓰기가 좋네. 도시락 귀엽다.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짜란. 가봅시다. 짜란. 귀여워. 한번 엘사 컨셉으로 파란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세로로 한번 꾸며볼게요. 마침 겨울왕국 캐리어도 있었다. 에렌델 왕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인트리언노. 이거를 넣어서 짜란! 엘사 버전입니다. 엘사와 하늘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재밌네요, 여러분. 어떤 거 만들어볼까요, 다음에는? 요 폭닥폭닥한 포차코 버전을 메인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색깔 귀여울 것 같아요. 짜란! 실바니안 다람쥐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쌍두마차. 고슴도치, 고슴도치 좋다. 아, 여기도 프레첼 하나 넣을까요? 아, 약간 프레첼이 완전 만능이라니까 이게. 이거 귀여운 거 있죠? 이것도 약간 도토리 같은 거, 도시락처럼. 요렇게. 약간 소풍 가는 컨셉에 먹을 것도 한가득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실바니아는 이렇게 코가 PVC 파우치에 닿으면은 색깔이 좀 벗겨지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짠, 요렇게 네 번째 파우치 완성입니다.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께 드릴 생각하니까 더 뭔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계속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귀여운 헬로키티를 메인으로 달콤달콤한 스낵들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뚜껑이 거추장스러워서 이 뚜껑 부분은 잘라서 꾸며줄게요. 되게 잘 잘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핫케이크. 핫케이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나머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모네모가 확실히 편하긴 한 것 같아. 헬로키티가 가운데 딱 있으니까 키티의 워치 인 마이 백 같지 않나요? 뭔가 피크닉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키티의 워치 인 마이 피크닉 백. 짜란! 오, 이번 거 마음에 들어요. 좋아서 이제 반을 만들었습니다. 반. 와글와글하죠? 여러분, 여태까지는 지금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버전이 제일 인기가 많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엔 이 흰둥이를 사용해서 블랙 앤 화이트 버전을 만들어 볼게요. 흰둥이. 흰둥이. 리카. 엄청 비쌌던 우리 가차. 블랙 뷰티.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흰둥아. 흰둥아, 미안. 어쩌다 보니 리카가 지금 메인이 됐는데? 이 위에 살짝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모아놓았던 리본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 귀여운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짜란, 블랙 리카 버전입니다. 파르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배경지가 좀 찡겨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나요? 요렇게 블랙 버전 완성입니다. 다음엔 이렇게 귀여운 실바니안 사과애를 컨셉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샌드위치가 좀 더 짧으면 좋을 것 같은데 30cm짜리라. 오호, 귀엽구만. 얘도 완전 깔끔하게 완성됐어요. 어느 정도 좀 납작한 애들이 좀 깔끔하긴 하네요. 실바니안 정도 두께가 딱인 것 같아요. 귀엽쩡. 자, 이제 벌써 7개. 10분한테 선물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3가지 컨셉이 남았습니다. 한교동 가보겠습니다. 얘가 좀 더 퍼스널 컬러 같네요. 한교동 먹을 거라는 게 귀엽긴 합니다. 갑시다. 짜란. 짜란. 먹을 걸 고민하는 한교동 가챠 파우치 완성입니다. 두 개가 남았는데요. 아, 마법소녀.
요거 넣어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마법소녀 버전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버전 램이랑 사쿠라 컨셉인데요. 여기 사쿠라 이런 벚꽃 파츠랑 그리고 사쿠라의 곰돌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오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곰돌이도 이렇게 위치해주고 위쪽엔 좀 램이 관련된 걸 했으면 좋겠는데 램이가 좀 파티쉐리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디저트라던가 이 뭔가 요술공주 신발 같은 파츠도 귀엽지 않나요? 요런 느낌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얘는 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파츠에다가 붙여줘도 괜찮아요. 짜란 마법소녀 에디션 짜란. 마지막은 뭘로 할까요? 포인트 되는 애를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쓰고 싶거든요. 곤약 젤리도 제가 가챠 파우치 하려고 남겨놓은 거니까 조금 먹을 거 위주로 한번 해볼까요? 버섯 실바니안과 함께? 아니면은 얼룩 고양이 실바니안과 함께? 이거 귀엽다 이것다. 약간 먹을 거 위주로 자 이렇게 음식 느낌으로 노랑노랑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짜란 마지막 노랑 고양이 푸드 가챠 파우치 완성되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손에 익으면서 좀 더 예쁘게 꽉꽉 채워져가지고 처음 게 좀 갑자기 허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손을 좀 보겠습니다. 이 폼폼프린이 뚱뚱해가지고 종이가 좀 빡빡하게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첫 번째 폼폼프린 가챠 박스 리메이크 했습니다. 짜란! 여러분 이렇게 가챠 파우치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요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던 얘네들도 좋아하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적 버전으로 뚝딱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철갑상어랑 원피스 해적들이랑 올드베이 시즈닝이라고 해산물 그런 소스랑 하인즈 바베큐 소스는 그냥 잘 어울려서 넣었고요. 보물상자, 돈다발 약간 이런 식으로 블랙블랙하게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조금 비어 보이는 가챠 파우치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겨울왕국 엘사 파우치 요거가 살짝 뭔가 좀 비어 보여가지고 안나 피규어랑 이게 장난감들이랑 요 머메이드 멜로디 피치피치피치 피규어까지 좀 넣어서 전체적으로 좀 하늘색 분위기에 겨울왕국 분위기를 살려서 요걸로 꽉 채워줬고요. 요 까만 애도 뭔가 좀 비어 보여가지고 가챠 파우치는 꽉 차있는 게 예쁘거든요. 조금 더 꽉꽉 차게 위치를 수정해가지고 작업해주었습니다. 또 우리 사과 버전 얘도 좀 비어 보여가지고요. 여기에 치킨 누들 통조림 캔을 넣고 서브웨이 쿠키를 넣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빨간색이 좀 더 꽉 차 보이도록 가챠 파우치를 제가 수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택하실 가챠 파우치들 하나씩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폼폼프린의 고민 가챠 파우치입니다. 이제 폼폼프린이 여러가지 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는 피카츄 키링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덤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요 파우치가 탐나시는 분들은 1번 선택해주세요. 2번 짱구 매니아 파우치. 제가 또 이번에 짱구 자비로 완전 짱구를 다 뽑았거든요. 짱구 가챠를 3개나 뽑았는데 다 짱구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 파우치는 짱구 덕후분이 가져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헬로키티의 What's in my bag 파우치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약간 핑크핑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파우치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파우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4번 다람쥐와 포차코의 피크닉 파우치입니다. 마치 이제 피크닉을 나온 것 같은 피크닉 매트 위에서 다양한 간식들을 꺼내 먹는 그런 느낌의 초록초록한 파우치예요. 4번이었어요. 5번 마법소녀 파우치입니다. 이번에 뽑은 마법소녀 가챠인 레미랑 크로우카드 스트랩을 메인으로 이제 좀 주변에는 간단하게 꾸며봤는데 마법소녀 덕후분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겨울왕국 장난감 가게입니다. 겨울왕국 장난감이 무려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도 약간 좀 장난감 가게에서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것도 피치피치피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마이크를 탐내하실지도 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7번 얼룩고양이의 일주일 식단입니다. 임식 가챠들을 제일 많이 쓴 애고요. 여기 망고 곤약젤리가 또 얘랑 색깔이 또 찰떡이라서 최대한 좀 노랑색으로 톤앤톤으로 맞춰본 가챠 파우치예요.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주시면 좋을 듯. 8번 블랙 뷰티 파우치입니다. 까만색 한정판 리카를 제일 메인 축으로 해서 까만까만한 애들 다 들어간 버전이고 여기에는 그 스파페의 유리 러버키링을 제가 서비스로 같이 이렇게 달아서 보내드립니다. 8번이었습니다. 자 9번 아기 사과 사슴의 소풍입니다. 이 실바니안을 메인으로 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톤앤톤으로 잘 맞춰가지고 꾸며본 파우치입니다. 이것도 나름 조금 배치를 바꿔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10번 원래 이게 마지막이었죠. 함교동의 꿈 파우치입니다. 지금 굉장히 함교동이 먹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함교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파우치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었던 우리 해적 파우치 요것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 많이 선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벤트 진행해야겠죠. 우선 여러분 마니랜드의 랜디님들이셔야 되고요. 영상 댓글로 요이 파우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파우치 하나랑 그리고 마니랜드 채널 응원 메시지 아니면은 마니랜드 채널에서 보고 싶으신 영상 같은 거 짧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새로운 영상들 제작하는 데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기셨으면 그 댓글을 복사해가지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양식대로 참여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께는 요렇게 가챠 파우치 제가 꾸민 거랑 이번에 또 마니랜드 5주년 기념으로 여러분이 꾸준히 좋아해주시는 수콘마켓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숏폼 영상으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다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벤트 당첨자분들께는 제가 미리 하나씩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당첨자분들께는 가챠 파우치랑 수콘마켓 비즈 한 봉다리랑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귀여운 이제 비즈 스트랩 만드셔가지고 이 가챠 파우치에 같이 달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니랜드 5주년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니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